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2천만 원 초반대에, 어? 이렇게 통풍 시트 들어가고, 열선 시트 들어가고, 핸드 열선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 이거 완전 생태계 파괴자야, 생태계 파괴자. 이거 진짜, 다 이거 사지, 누가 딴 거 사.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만점, 편의사항 만점, 뭐 옵션, 같은 의미겠죠? 옵션 만점, 그리고 정숙성 만점, 그런 차량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MKX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정말 정숙하고 옵션도 너무나도 좋아서 호평을 정말 너무 많이 받는 차량이고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잘 팔리는 차량이죠. 근데 아주 저희가 적절한 키로수로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프로필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현재 10만 딱 10만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누유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천만 원 초반대로 준비했고요. 차량의 상세 등급은 링컨 올류 MKX 2.7 리저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링컨 MKX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차량 정말 호평 일색입니다. 일단 이 차량을 실제로 탑승하고 있는 오너들의 평가를 보면 승차감이 SUV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 SUV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더 비싼 차량들이 있으니까 승차감 부분도 뭐 충분히 더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승차감인데 그래도 이 가격대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승차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에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평가도 있고 거기에다가 승용차, 그러니까 세단처럼 상당히 조용하고 안락하다, 그리고 튼튼하다라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이 전면부에 날개 헤드라이트,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일관성이 있는, 통일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MKX 가장 인기 색상은 아무래도 검정색보다 흰색인데요. 이 흰색 차량이 상당히 차량이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검정색보다는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차량 MKX 옵션이 좋은 게 정말 강점인데 일단 이 링컨 마크가 위로 올라오죠. 하단부에 카메라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차량 뭐다? 어라운드 뷰를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릴은 완전 크롬은 아니고 살짝 다크 그릴 색상의 크롬 그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얌전하다, 점잖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차량의 측면을 보실게요. 해당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이 말만 들었는데 좀 차가 다시 보이죠. 거기에다가 이 측면도 상당히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 눈에는 조금 막한 카이엔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측면의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 라인이 상당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도 링컨 휠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예쁜 편에 속하죠. 링컨의 휠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휠의 스크래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의 클리어층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 상태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측면부의 전반적인 도장면의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은 차이기 때문에 가족,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정말 좋은 SUV이죠. 차량의 후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 보러 왔습니다. 일단 이 리어 램프 면발광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밝고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LED 라이트가 밤에 봤을 때 MKX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옵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트렁크도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을 하실 때도 상당히
좋게 이용하실 수 있을 만큼 넓게 빠져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정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까져있는 부분이 없어요. 까져있는 부분들이 없고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트렁크에 많은 짐을 싣지 않았다. 그리고 이 버튼의 옵션이 또 따로 있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앞열 시트가 이렇게 접히는, 자동으로 접히기 때문에 뭔가 짐을 실을 때 2열 가서 접고 다시 와서 트렁크 가서 싣고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차량 제가 좀 차를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공간이 좀 지저분하면은 그 차량 구매하기가 싫더라고요.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 트렁크 아래 공간이죠. 보시면 보스키 끝하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뭔가 먼지나 뭔가 물에 젖었던 또는 굳이 침수차가 아니더라도 여기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은 그 차량은 좀 사기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량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썸타다가 얼마에 준비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2,130만 원, 2,13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1인 신조입니다. 1년에 2만 킬로를 평균 주행거리로 잡았을 때 평균 주행거리가 약 4만 킬로 정도 더 적은 차량이고요. 이제 갓 10만이 된 완전 풀옵션의 차량, 이 차량 저희가 2천만 원 초반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오토 윈도우 스위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제어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타 다른 수입차와는 좀 다르게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행할 때 불편함을 전혀 못 느낄 정도의 크기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수입차 치고 되게 괜찮다 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링컨,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게 실내의 마감새나 이음새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차답지 않게 마감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2.7 가솔린 차량답게 상당히 정숙하게 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정말 한가득입니다. 한가득. 일단 상단위에부터 옵션을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선루프가 이동할 때도 전혀 소리도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어 버튼은 이 기어 버튼 위에 까짐도 없이 정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버튼식의 기어 변경 타입은 아무래도 D버튼과 R버튼이 상당히 많이 까지기 마련인데 이 차량은 그런 것도 없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시트 열선과 통풍 그리고 핸드 열선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에 통풍 시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좋다. 옵션이 정말 수입차치고 옵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산차에도 웬만큼 비싼 차 아닌 이상이야 다 들어가지 않는 옵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라운드 뷰를 보시면은 주차를 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 항상 포드나 링컨 차량의 지적사항이었던 공조 시스템이 너무나도 불편하다라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인지 하단부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를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버튼까지 별도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렇게 차지 포트가 들어가 있고 일정 공간 수납할 수 있는 또 이런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컵홀더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앰비언트 같이 뭔가 빛이 이렇게 나오는 또 이런 구멍이 있는데 요게 상당히 밤에 보면 되게 너무나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키는 2벌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키는 하나가 있으면은 조금 찝찝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2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키를 보시면 이렇게 원격 시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내가 여름이나 겨울에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의 2열로 가서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2열에서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느껴지는 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개방감이 좋다라는 장점이 바로 느껴지고요. 해당 차량 전자석 열선을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단부에 양쪽 모두 열선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이죠. 45도까지 등받이를 제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편리하게 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차량의 장점이 정숙하고 편안함인데 이 시트의 등받이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2열을 위한 배려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에 밖에 나가서 상세 지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 SUV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너무나도 가득가득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너무 쓰기 좋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이력 너무나도 좋죠.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130만 원, 2,13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 2번으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부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썸타다 김선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